안녕하세요. 오늘은 벤츠 E클래스 아방가르드 모델이 입고됐습니다. 오늘 장착해줄 아이템은 전면 범퍼를 익스클루시브로 바꿔주는 작업이에요. 가까이서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. 스크래치가 뭐 크기는 편은 아닌데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된다면은 비용이 나간다면은 이참에 익스클루시브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죠. 이쪽 보이는 이제 꽤 크게 패인 걸로 보이네요. 위에도 살짝 보이고 이쪽에도 조금 패였죠.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범퍼가 뒤틀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네, 반대쪽에도 조금 패인 흔적이 있네요. 이런 것도 수리하면은 일단 뭐 비용이 좀 나가긴 하는데 뭐 어차피 범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익스클루시브로 교체하는 것도 추천드려요. 지금은 비포를 남겨드리는 거고 장착하고 또 이어서 붙여드릴게요. 작업 시간은 범퍼만 세팅되어 있으면 약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네,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 범퍼로 교체 완료됐습니다. 네, 모든 부품은 순정으로 장착됐고요. 위에 별까지 추가되었어요. 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, 익스클루시브 순정 그릴입니다. 만약에 어라운드 뷰 옵션이 있거나 반제열 주행 옵션이 있으면은 뭐 다른 그릴로 들어가야 돼서 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. 뭐 비용은 조금 추가됩니다. 뭐 벤츠 순정 범퍼여가지고 뭐 마감은 완벽하죠. 네, 본넷 로고까지 익스클루시브 로고로 바꿔줬습니다. 확실히 익스클루시브 범퍼가 좀 연령대가 좀 높은 느낌도 있지만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. 아방가르드로 몇 년 타셨다면은 익스클루시브로 바꿔서 몇 년 또 타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익스클루시브 교체할 때 뭐 아방가르드 범퍼가 뭐 파손이 되어 있거나 이제 어차피 수리해야 될 경우라면은 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. 네, 오늘은 그냥 이뻐서 바꿔주신 경우에요. 뭐 사고 처리 이런 건 아니고요. 네, 뭐 아방가르드에서 익스클루시브로 범퍼 교체를 원하신다면은 올 순정으로 네, 연락 주세요. 그러면